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호지의 친구들, 오늘은요 아주 무서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소름 돋는 사진을 보려고 했는데 이거 또 최근에 호지의 친구가 제보를 해줬어요. 진우님, 무서운 영상인데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우리 진우님이랑 보고 싶어요, 라고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최근 들어서 우리 호지의 친구들이 저한테 이 컨텐츠를 메일로 보내주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많이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이제 볼 건데, 이제 당연히 흔히야 말 안 해도 무조건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고고고고고고고고. 자, 호지 친구들, 첫 번째 영상은요 귀신이 들린 호텔이라고 합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What the fuck? 뭐야? 어머! Oh,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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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Oh, 천장 들리는 거야? 자, 첫 번째 영상을 봤는데 막 천장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왜 들리는 거야?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천장을 이렇게 막 뜯는 거 아니야? 오우, 굉장히 첫 영상부터 강력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 귀신이 들린 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돼요. 가봅시다. 뭐야? 어머! 어머, 뭐야? 보셨어요? 아니, 애기가 원래 저게 진짜 혼자 나오기 힘들거든요? 진짜 뭔가 귀신이 쓰인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팔을 벌리더니 하고 소리 지릅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막 악마가 비명을 지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특이한 현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뭐야? 자, 어떤 여성분이 자고 있는데 저절로 문이 열립니다. 어머, 오, 뭐야? 어머, 오씨, 좀 무섭네? 이렇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이불을 쓱 하고 뺏어가요. 아니, 귀신이 혹시 피곤해서 자려고 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거 아니어서 갑자기 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불을 뺏어갈까요?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우리 호지인 친구들은 혹시 이렇게 혼자 자고 있다가 이렇게 막 문이 열리거나 이렇게 막 이불이 갑자기 날아가고 이런 현상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무서운 곰인형이라고 해요. 오, 굉장히 썸뜻한데 생긴 것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어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오,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와, 굉장히, 와, 기분 나쁜 인형입니다. 이거 예전에 내가 샀던 그 원숭이 인형 있잖아. 와, 그거 생각나는데? 너무 기분 나빠서 넘기도록 하죠. 자, 호지 친구들, 이번 영상의 제목은요 이제 확실히 귀신이다? 뭐 이런 뜻의 영상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어머, 천장 무너지겠는데? 오! 보셨습니까? 저 귀신 들린 집이었나봐. 갑자기 천장이 쾅 하고 무너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부실공사였다면은 이 집 전체가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 부분만 지금 부서진 걸 보면은 귀신이 답답해서 나가려고 부신 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소름 끼친 영상이에요. 뭐야?
갑자기 친구들 영상 보고 있었는데 앞에 물통이 있길래 눌러봤습니다. 놀라셨나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부엌에 귀신이 있다 뭐 이런 뜻의 영상인데 바로 보도록 하죠. 어, 깜짝이야. 왜 혼자 일려? 어머! 뭐야? 어, 깜짝이야. 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갑자기 막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영상보다 뭔가 이런 방금 막 초자연적인 이런 뭐 느낌의 영상이라 해야 되나?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방금 막 그 유리컵 깨진 것처럼 컵이 깨지거나 와 이런 게 더 무섭습니다 저는. 어, 너무 깜짝 놀라네. 자, 이번엔 여러분 놀이터 귀신이라는 주제의 영상입니다.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We're at the playground and the kids don't want to go anymore because look at this shit. This is real. Look at this. 어, 차에서 찍었나봐요. 어머! 어머, 저거 왜 저래? Look, there's nobody on it. There's no way. Look at the other swings and look at this shit. 왜 저래? I mean, maybe someone pushed it. 오, 신기하다. 아니, 만약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런 거면은 다른 거 이제 막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 혼자만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혹시 어떤 꼬마 귀신이 놀고 싶어서 타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거 아닌 이상 어, 말이 안 돼. 아, 다른 건 너무 멀쩡히 있잖아. 쟤만 너무 유난히 어, 너무 날아다닙니다. 어우, 소름 끼치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귀신들이 집이라는 주제 영상입니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Yeah, filming, go. 자,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No, 자, 천천히 해, 천천히 이런 식으로. 어머. The hell is that? 뭐야? 어, 주작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남편이 이제 와이프 이제 골프 자세를 봐주는 것 같아요. 어, 무슨 이제 영상으로 찍는 거지 자세를. 너 자세가 이래서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자세를 찍어주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그 후에 의자가 그 영상. 이거 하고 갈 때 나 놀라키게 엄청 좀 무서운 효과 넣어줘. 자, 이번엔 여러분들 귀신 들린 계산기라고 합니다. 계산기 다들 아시죠? 이렇게 두드리는 계산기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오, 엄청 신기하거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we turn the camera off, will you print the diamond symbol? 뭐야? The diamond symbol.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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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Oh my god. That is so fucking sketchy. 뭐야? This thing is printing by itself. 와, 계속 0을 이렇게 찍고 있어. 계산기가 계속 0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핸드폰을 치자면은 이런 거야. 이렇게 있다가 이제 우리 이런 거지. 야, 너 살아 있어? 너 진짜 귀신 들린 핸드폰이야? 갑자기? 이러고 지금도 영어를 계속 찍는 거지. 와, 이거는 좀 소름 끼치네요. 자, 호지이 친구들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영상을 다 봤습니다. 우리 호지이 친구들은 어떤 영상이 가장 무서웠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냥 끝나면 재미없기 때문에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와우, 레전드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런 이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인스타에 들어가니까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엄청 소름 끼치는 사진들이 많은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아주 아주 무섭고 신비로운 주제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